이런 신고가 따라잡기 지금까지 그냥 하셨다면 이제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저희 빨간 주식 채널이 뉴니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 노하우 특집, 주식 꿀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시장에 대한 핵심과 추천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밤 10시에는 저희가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를 통해서 한 주간의 일정과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군들의 AS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구독하기와 많이 좋아요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꼭 정성스럽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식 꿀팁은 요즘 이 시장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도 꽤 있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고가를 가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동합니다. 뭐냐면 왠지 내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지금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사지 않는다면 내가 괜히 좀 동떨어진 시장에 좀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의식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큰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갈 때는 큰 사고나 또는 사건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큰 수익을 냈던 3월달이었는데 3월달에도 결국 한쪽에서는 상당히 그늘진 곳도 있었죠. 바로 이 상장 폐지 절차로 또 들어가는 기업들도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대형주 그리고 개별주들이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도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가 따라잡기 지금까지 그냥 하셨다면 이제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꼭 참고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요. 현대차에 대한 뉴스인데요. 언제냐면 2013년도 10월 달입니다. 현대차 7년 만에 상용차 트라고 XCRT 출고를 했다. 현대차 붉은 악마와 브라질 월드컵 함께 뛴다. 야, 이거 오래됐어요, 그죠? 2013년도니까. 현대차 엑센트 2014 출시. 막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이때 한창 또 실적도 좋던 시기인데요. 이때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2013년도인데요. 자, 현대차 2013년도 자, 10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3일이었죠. 10월 13일, 2013년도 10월 14일이네요. 현대차가 지금 10월 14일경 정도 됐을 때 지금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이 올랐습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고가 권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트에 대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도 양봉으로 강한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죠? 저항이었던 구간을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만약에 2021년도에 이런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희도 사실 보면서 매수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는 항상 좋다고 얘기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껄끄러운 것은 하단에 있는 이 자리들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약 2018년, 19년, 20년, 2008년, 9, 10, 11, 12, 13, 6년 동안 현재 상승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저가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이 저가 권역에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저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이 가격대에서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또볼수 있거든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할수 있는 거니까 체결이 지금 현재는 저런 4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상당 부분 체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고가 권역이 이제 2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약 600%, 길게 600% 정도 날 수도 있고, 8만 원에 샀다면 약30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면 3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조금 꺾였다, 그죠? 꺾이면서, 지금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 이게 좀더 빠지고요. 네, 다시 반등을 좀 붙이었죠. 2014년도에. 조금만 더 길게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급락이 14만 원대까지 빠졌고, 자, 12만 원대까지도 빠지고, 2021년도가 되어서, 지금 다시 24만 원대까지 본전 가격대가 올라왔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2013년도 10월 달에 이 현대차를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면, 끔찍했겠죠. 지금 약 7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현재 상황에서 8년이죠. 8년 정도 지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누구는 와, 현대차로 수익이 많이 났다 할 때, 나는 이제 본전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지금 또 하락이 나타난 과정인데, 우리가 이 고가 권역을 속담에도 뭐 주식 격언에도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야 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쉽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한번 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가 권역에서 한 번만에 이제 하락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10월 달에 됐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25만 6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24만 6천 원에 매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손절을 잡는다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일단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이 이격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그럼 나는 여기 20선 자체가 이탈되면 팔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요 자리까지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현재도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다시, 아, 여기가 지지점이었는데, 20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차트였는데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23만 원대를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23만 원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타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또 손절이 못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하단에 있는, 아, 여기에 60선과 120선에 대한 지지가 22만 원대니까 이왕 이미 23만 원 사가지고 10만 원, 아니 지금 만원 정도가 손해를 봤는데 요 자리까지 더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다시 손절가를 또 밑으로 또 내릴 때도 많습니다. 22만 원 내렸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반등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면 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런데 또다시 깨지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움직임이고, 우리가 신고가를 할때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샀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23만 원대 생각하다가 이게 이평이 또 붙다 보니까 22만 원대로 또다시 낮추는 개인 투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나는 20선을 이탈하면 팔아야지. 하지만 여기서 20선 이탈할 때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도 주가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당히 이제 슬픈 엔딩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이죠.
그 종목도 같이 한번 뉴스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자, 대우조선해양이 2007년도 10월 12, 6일, 15일 날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3분기 영업이익이 759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25%에 대한 실적을 발표했다.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다. LNG선을 열척을 해외 수주로 대박이 났다.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아, 이게 지금부터 주가 빠지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2007년도 10월 15일, 16일로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가도 엄청나게 좋아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물대는 지금 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사이에 상당 부분이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약 3배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최고점 찍고 넘어가는 양상인데, 자, 우리가 일봉을 보더라도 일봉상에서 어때요? 여기서 뭐 돌파하면 곧장 또 오늘 좋은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내일 막갭 상승해서 더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데, 지금 이 때가 꼭지죠. 이 꼭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주가가 이제 17,000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크게 차트를 놓고 어느 정도에 대한 자리인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우리 2008년도잖아요. 이번 중간에 이제 분할이 되면서 가격이 바뀌었는데요. 2008년도 10월 16일은 현재가로 보면 32만 원대였다는 거죠. 자, 그 32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9,150원, 그 현재 가격이 28,400원으로 상당히 끔찍한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앞서 봤던 이제 2013년도, 2008년도, 2007년도 10월 달은 최고점이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월봉상에서도 이제 신호는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고가에 대한 30만 원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양봉에 대한 형태가 바로 이렇게 이제 저항이 맞고 빠지는 그림이었고, 자, 그 다음 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고 빠지고,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맞고 흘러내리고, 그 다음 봉에서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에 대한 지지 돌파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거래량들이 하단 권역에 지금 현재 분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 움직였다 봐야 되는데, 그냥 밑에서 대부분 다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크게 현재까지도 이 가격대가 달성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중소형주에도 흔히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암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2018년도 1월 달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 기술 투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단기간에 뭐, 그죠?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만 원대까지 크게 올라왔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이제 고가 권역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우리 일봉으로 한번 돌려보면, 2018년도 1월 달에 꼭지를 치면서 넘어가는 모습인데, 자, 16일이면 제일 상단의 꼭지거든요. 이 16일 날, 이 대주주가 참 나쁘게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주주에 대한 매도가 만 원대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자, 이번에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돌파한 것을 보면 아 그래도 이제 들고 있어서 수익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2018년도에 보유를 해가지고 만원대 보유해서 중간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지금 1600원대 1700원대까지 빠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 과연 만원대 사가지고 1700원대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저의 성격상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이 조금 더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존버를 해야지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신고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이 항상 보면 저가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가권이 넘어갔던 종목군들은 그 상승폭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 주식에 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고가 따라잡기를 할 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하는 건 이해한단 말이죠. 안 하면 좋겠지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한다면 뭘 봐야 되느냐는 거죠.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된 상승폭입니다. 앞서 봤다시피 대부분의 물량들이 하단에 매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해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서 적게는 300%, 많게는 100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그렇게 1000% 올라간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보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유자라면, 내가 이 주식을 밑에서 산 보유자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보유자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보유자 입장에서 1000% 올랐다면 반드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매도에 대한 심리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올라도 매도를 하고 싶은데 500% 1000%씩 올랐는데 대주주의 매도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또는 급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해진 종목은 올라가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손실 감내 구간을 설정을 하자는 건데요. 우리도 아까처럼 보셨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별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별 상황에서 내려갈 때 여기에 대한 지지가 보이면 우리가 보유를 하겠다, 또는 그 밑에 대해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 대한 지지 밑에 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보유를 해보겠다, 또다시 깨고 내려오고 깨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손절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아유 그냥 올라가겠지 뭐 하고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자, 그런 방법은 신고가 따라잡기를 할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손절을 내가 몇 퍼센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일단 기계적으로 손절매에 대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 번에 대한 실수가 앞서 봤던 종목군들처럼 큰 급락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요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신고가 따라잡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